벌써 셋인데. 아니, 내 베페 부스터랑 명성 부스터는 어떻게 보상할 생각이지? 되게 비싼 건데. 이제 못 구하는데. 조금 너무한 게 아닌가. 얘네는 아마 자는 시간일 텐데. 자는 시간이 아니구나. 토요일 밤이지, 사실상.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밤이니까. 걔네가 더 불쌍하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콕을 안 좋아해가지고 높은 배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잘못 쓰겠어. 소리 들렸는데. 어콕 쓰세요 그냥. 개잘한다, 미쳤다 이 사람. 이 사람은 강퇴할게요. 십덕 스킨은 있나요? 십덕 스킨이 뭐지? 제가 그런 말 잘 몰라가지고. 아, 엘리베이트 스킨. 아, 그건 있죠. 여자 그림 스킨 말하는 거. 있죠, 있죠. 샀죠, 샀죠. 이뻐가지고 샀어요. 훈련장도 지겹네. 파마스 반동 세서 잘 쓰고 싶은데. 아, 소염기 다세. 소염기 폭우 아니면 소염기 쓰던데 사람들이. 저는 소염기가 낫더라고요. 연사력이 빠르면 저는 소염기를 쓰는 편이에요. 소염기 운프처럼 느린 애들은 소염기 말고 이제 폭우 쓰고. 폭우는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 폭우도 이제 특정 총기들에만 쓰는데 총마다 좀 반동이 다 다르다 보니까. 폭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폭우만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초탄 반동이 심한 총들 아니면은 이제 헤드, 어차피 헤드 막 그냥 밥 먹듯이 따고 다니시는 분들은 좀그 빠르게 끝나다 보니까 싸움이. 그래서 폭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할까요? 진짜 너무 할게 없다.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이거 할까요? 상황? 백병전의 기본을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이게 심오하다. 백병전의 기본. 실전 난관 전장. 오후 3시 23분이고 아직도 서버가 닫혀 있네요. 6시간째 복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7시간 되면 7개만큼 화가 나버릴지도. 여태 보상 준적 있나요? 아, 막 팩으로 준 적은 없고 그냥 막 이제 주말 동안 명성 두배뭐 이런 식으로만 해줬죠. 저 배틀 패스 포인트나 명성 두배 이런 거. RMG 반동 너프 당할 것 같은. 근데 아마 그냥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철회될 것 같은데. 반발이 심하잖아요. 저번에 이제 스모크 가스탄 너프도 그렇고 유저들이 너무 싫어하면 굳이 할 이유도 딱히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핑카라던가 뭐 조피아라던가 지금 LMG가 워낙 좋다 보니까. 좋다기보다는 LMG밖에 안 쓰이는 거죠 지금. 다른 애들이 너무 좀안 좋아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너프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유저들이 원하는 게 다른 총들을 버프해 주는 걸 원하는 거지. LMG 너프를 원하는 게 맞나? LMG 너프 결국 핑카 너프인데. 핑카, 조피아 이렇게 두 개잖아요. 뭐 카피탕이랑 그리드라 같은 애 논외로 치고. 얘네 두 명인데 그럼 얘네 둘을 너프를 해야 되는데 얘네 둘 쓰이는 이유가 특능 때문이거든. 특능이랑 얘네 수류탄. 수류탄 곤식스. 얘는 특능, 수류탄, 곤식스, LMG를 다 가지고 있어서 지금 좋은 거고. 조피아야 뭐 워낙 옛날부터 만능이었고. 근데 마침 지금 쿨모도 이제 두 개가 돼가지고 좋은 거고요. 반동 너프 안할것 같은데. 할라나? 너무 싫어할 것 같아 사람들이. 데몬베일 시즌 되고부터 게임 멈추고 나서 튕기는 버그. 그거 CPU 사용량을 게임할 때 한번 확인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CPU 사용량이랑 GPU 사용량. 그쵸, 웹코어 문제 때문에 CPU 사용량이 좀 높을 때도 있다. 그럼 이제 웹코어를 그냥 강제로 종료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유저가 신경 써야 되는 게임이라 좀. 제 게임이 좀 뭐라고 해야 돼. 손이 많이 가는 게임이라 이 게임이. 저희가 좀잘 돌봐줘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게임은 착해요. 아직도 안 되고 있네. 왜 터진 걸까요? 이유가 뭘까? 난 그게 너무 궁금하다. 막 보통 서버가 터지는 건 이제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의 게임이라던가 그런 거. 가끔 축제 같은 행사 아닐까요? 아, 그냥 정기적인 그런 걸지도, 진짜로. 아, 감자를 좀 많이 했으면 좋을 텐데. 좀 좋은 감자를 써야 되는데, 좋지 않은 감자를 쓴게 아닌가. 게임하게 해주세요. 아니, 나 배틀 패스 부스터 켜져 있다고! 앞에 밀어야 된다고. 농성 부스터도 켜져 있다고. 백병전의 기본부터 전장 난이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장 난이도다 보니까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박수. 여러분, 이게 전장 난이도입니다. 제일 어려운 난이도. 1트만에 깨버렸다. 힘제일 이제 후성까지 가는 경로에 있는 적을 모두 소탕하라. 이 정도겠네요. 근데, 어? 애미사고를 들고 있네? 원래 이거 알포시였거든요. 그래, 알포시로 어떻게 깨, 이거를? 힘제일을 구출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뭘까요? 힘제일 일단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알고 있어. 이게 상당히 이제 큰 메리트다. 구하러 왔어요. 왜 구하는 게 맞아, 근데? 일단 탈출 루트. 여기로 떨어지는 건 말도 안 되니까. 아, 여기로 떨어지면 되겠다. 가자! 잠깐만. 쇼티 맞아, 이거? 아, 파괴탄을 활용해서 이 원통형 구조에 이제 길게 보라는 얘기 같은데, 그럼 어콕 같은 걸 주지 왜 이걸 줬을까요? 이게 잘해야 되는 게 전장 난이도거든요. 전장 난이도가 쉽지가 않은 상대가 핵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길을 모름. 특수부대인데 지형을 숙지를 안 하고 왔어요. 잠깐만, 애쉬한테 성광이 있음. 이게 애쉬지. 이게 올케드 래쉬가 아닌가. 아주 조심스럽게 해봅시다. 피가 10밖에 남지가 않아가지고. 마지막은 드로닝 하면 될 때, 아, 드로닝 하는 거 아직 안 배움. 예. 다음 상황으로 갑시다. 음침하게 다가오는 적에 대비해서. 스모크, 잠깐만. 스모크라면서 C4가 있는데요? 옥진지를 구축하여 접근하는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라. 이거 버그 있지 않나? 중간에 애들 안 나오던데. 아, 라스트 두 명.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안 온다는 거잖아.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애들이 어디 있냐? You've been zeroed in by enemy overwatch. Fall back. Hostiles eliminated. ESP라 다 보임. 왜 애들이 저기서 저러는 거임? 제가 봤을 때 버그인 것 같아요. 저번에도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찾아다녔다. 뭔가 패치하면서 잘못 패치한 것 같아. 성공! 내 목표를 노리는 암살 부대가 건물을 포위했다. 한정된 자원으로 적을 방어하라. 레이저 트립 와이어라고 하네요. 여기가 진짜 좋아, 여기. 여기가 진짜 좋은 EDD 포인트다. 왜냐하면은 상대편이 패치를 타고 내려오거나, 결국 이제 중계로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로는 못 가거든요? 여기로는 못 가고, 여기를 브리칭 한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슥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로 빠져야 되는데, 여기로 빠질 때 여기까지는 여유롭거든요. 왜냐면 해치를 열 수가 있으니까, 매버릭 같은 걸 가져오면은. 근데 여기서는 각이 많기 때문에 슥 하고 들어가고 싶어 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와, 봐봐. 못 보고 그냥 걸렸잖아. 보셨죠? 그냥 슥 들어와가지고 벙 하고 터져버리는 거. 얘가 진짜 좋다. 얘꼭 박으세요. 경계가 매우 삼엄하여 제한적인 정보밖에 입수하지 못했다. 드론! 와, 나 소름 돋았어.
드론으로 인질의 위치로 파악한 다음에 들어가라 뭐 이런 건가 봐요. 와, 강화한 벽을 그냥 녹여버린다. 발열성 폭약으로. 와. 와, 드론. 드론이다, 드론. 이걸로 이제 적이 어떤 식으로 이 공간을 방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제 그거죠. 인질이 어디 있는지. 와, 소름 돋아. 뭐야 이거, 이 사람? 개 무서운데? 아, 2층 기차박물관이라는 곳에 이제 인질이 잡혀있네요. 생각을 해봅시다. 이 기차방으로 들어가려면은 어떤 루트로 들어가야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그리고 인질을 획득한 다음도 생각을 해야겠죠. 인질을 획득한 후에 이제 구출 장소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루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제가 지금 정문 앞에서 스폰이 되어 있으니까 창문을 확인해보면, 여기 창문이 하나 있네요. 그래도 창문이 있으니까 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될 것 같고, 구출한 후에 이 창문으로 들어가서 인질을 구출하고 이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장난 그만 쳐야겠다. 아, 진짜 장난 그만해야겠다. 저 그냥 진짜 제대로 할게. 웃음기 싹 빼고. 계획이 잘못됐나? 지금 내 계획이 잘못된 거야? 그냥 재미없게 그냥 깨겠습니다. 그냥 깨면은 너무 재미없으니까. 너무 쉬워. 애초에 얘네는 이 창문을 열어줬으면 안 됐어. 이 창문이 바리가 아니라 캐슬 같은 걸로 아예 닫아버렸어야지. 어? 어? 아니, 나 소름 돋아. 여기를 뚫어놨으면 안 됐지라고 해가지고 막아버린 거야? 이거 반칙이잖아요. 아니, 잠깐만, 이러면 내가 세웠던 계획들을 처음부터 다시 수정해야 돼. 아, 이게 재밌나? 노잼인데? Run! 이게 말이 되냐고! 에? 이게 말이 되냐고. 안녕히 계세요? 우와, 와! 내 계획이 별로 안 좋나? 어디 어디야? 안 보여. 간단하게 성공. 사실 CG가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니거든요. 슬슬 서버가 열리지 않았을까? 아직도 안 됐네. 서버 안 열리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